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좀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보통은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작가님 게임 하시나요 일단? 예. 어, 게임을 하세요? 네. 지금도 하세요? 예. 어, 아, 그러면은 게임을 진짜 저도 이제 지하철 가서 보면은 네. 하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네. 게임 중독도 그럼 일단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뭔가 이 게임을 함으로써 일상에 뭔가를 못하면 게임 중독 되는 건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뭐 프로 게이머들 같이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해서 잘하면 네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건데 네. 뭐 저희는 그렇게 하면 직업을 잃어버리겠죠.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충동 조절이라든지 어딘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는 좀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당연히 돈 많이 받고 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될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않은 뭐 중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뭔가 강박적으로 그걸 네네.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게임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장 그거 네. 하면 재미가 있는 거고 뭐 효과가 그리고 즉각적으로 네. 나타나거든요. 게임은 내가 뭐 클릭을 한번 한다든지 네. 뭘 하면 뭐 건물도 지어지고 부수는 것도 하고 네. 군대에 갔다 오는 것도 그냥 뭐 버튼 한번 누르면 갔다 온 걸로 처리되고 네. 뭔가 하여튼 결과가 빠른데 네. 네. 이게 즉각적으로 뭐가 반영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현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대리 만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뭐 우리가 뭐 결혼을 뭐 게임상에서 뭐 몇 명이랑 한다 네네. 그런 거 뭐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 뭐 어디를 정복한다 그런 거 될 리도 없을 거고 뭐 총을 쏜다 네. 뭐 군대에서 요새 잘 쏘지도 않는데 네.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크고 좀 이제 아무래도 이 게임도 남들이 하니까 뭐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좀 어울리고 좀 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일단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PC방이 요새는 뭐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 네.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 PC방 같은 데 보면 뭐 롤 이런 네. 거 보면 뭐 애들 다 죄다 몰려와가지고 그쵸. 그거 하고 모여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네. 집에 가서 뭐 주말에 롤 챔스 한 거 얘기하고 그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뭐 싫지는 않을 거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게임을 좀 더 하게 되는 게임에 좀 더 끌리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보통은 이것도 어떤 그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 행동 조절이 안 되고 그 주의 집중을 못 하게 된다든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문제라는 게 딱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흔히 이제 뭐 스마트폰 중독이든 뭐 게임 문제든 결과적으로 뭔가 좀 더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뭐 인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 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밟는 것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게임 중독이 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독인지 먼저 확인을 네.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애가 많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애 얘기를 들어봐야죠. 뭐 때문에 많이 하는지. 그러고 나서 아이랑 얘기를 해야죠. 그냥 뭐 이거를 술 문제처럼 네. 뭐 가둬놓고 그냥 오늘부터 컴퓨터 뭐 랜선을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뭐 그 게임을 하는 부분이 내가 그 일상을 좀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보상이나 약간 네. 뭐 운동력 같은 게 되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보호자가 좀 더 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고 뭘 목적으로 저걸 하고 네. 있는지 알면 애랑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편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네.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지 방에서 그냥 혼자 문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뭐 누가 봐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게임
게임도 그렇고 그 흔히 이제 내가 이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이걸 대신할 만한 활동이 많지 않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내가 알면 뭐 가족끼리 뭐 이걸 좀 더 해본다든지 네. 저걸 좀 더 해본다든지 뭐 이걸 하러 가자 저걸 하러 가자 뭐 대안적인 활동을 좀 더 찾는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그게 뭐 가족 관계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그런 뭐 막장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네. 가족 간에 뭔가 그런 걸 찾고 같이 해보는 과정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럼 게임 쪽도 뭐 약물로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이 약물 치료라는 게 네. 그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네. 뭐 FDA에서 이거 먹으세요라고 공인된 약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인된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도파민과 관련된 경로를 거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 중에서 도파민의 작용을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우울증 약을 보통 먹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우울증 약이긴 한데 어떤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뭔가 도파민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 질환에는 보통 그런 약을 써볼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뭐 운동 중독이라든지 네. 뭐 활자 중독 네. 이런 단어에도 붙긴 하잖아요. 네. 이 중독은 다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중독도 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문제가 안 생기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뭐 중독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는데 네. 이제 운동을 건강하게 해서 네.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얘기가 안 생기겠죠. 근데 네, 보통 그쵸. 이게 운동 중독 얘기가 나오는 게 운동한다고 뭐 친구들 오라는데 안 나가고 네. 뭐 애인 보자는데 안 나가고 뭐 가족이 뭐 네. 어떻다는데 운동한다고 못 나가고 뭐 혹은 나가더라도 운동 못하고 왔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운동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몸 좋다는 얘기를 듣겠죠. 운동 중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일 중독이나 뭐 공부 중독이나 그런 것도 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네. 뭐 판사님이나 세종시에 계신 사무관님들은 네. 뭐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건데 네. 그분들한테 공부 중독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냥 잘 지내시는 분들인 거고 분명히 그게 이제 뭐 중독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뭐 앉아가지고 이제 뭐 피를 토하고 앉아 있는데 네. 병원에 안 가고 책을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중독이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공부 중독이라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네. 공부를 막 하는데 이제 뭐 가족 행사라든지 뭐 네. 명절 때 뭐 친척들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공부 못 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네. 분노 조절 막 장애를 막 왜 다 공부하는 걸 못하게 하냐 네. 이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걔가 만약에 네. 그 전날 뭐 네. PC방 가서 밤새고 와가지고 네. 명절에 네. 할머니 집 가야 되는데 네. 뭐 하루 4시간 걸리는 어디 뭐 전라남도 네. 바닷가 그거 가야 되는데 네. 얘가 뭐 공부하러 가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네. 간다고 화내고 그러면 그건 그냥 걔가 나쁜 거죠. 네. 네. 인성이 그냥 쓰레기다 그냥.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제 책에 보면 뭐 이것저것 중독이라고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저기서 뭐 마약이랑 뭐 몇 가지를 빼면 네.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다 해볼 것들이거든요. 네네. 뭐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네. 저기서 뭐 마약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은데 네. 어지간한 거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적당이라는 거는 내 생활에 되게 균형감 있는 그 내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정도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든 적당히 하면 다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멀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쁜 거라도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관된 생각보다는 자기가 자기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병이다 아니다 따지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네. 내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 생활이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냥 주변이랑 뭐 잘 지내시고 만족하고 사시면 되는 건데 어디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좀 힘든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때 이게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의 저자 전현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